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1년 제3회 5월사동 주민총회 사회를 맡은 5월사동 주민자치회 간사 조순자입니다. 올해 총회도 작년에 이어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주민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하지 못하고 진행하게 되어 아쉬운 마음입니다. 지난 7월 19일부터 7월 23일까지 5일간 5월사동 주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주민총회 사전투표를 실시하였으며 총 466명의 주민분들이 직접 참여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내년도 우리 동 사업으로 최종 결정하고자 합니다. 오늘 진행 순서는 내빈 소개, 인사 말씀, 5월사동 주민자치의 활동 보고, 주민자치의 자체 사업과 남동부 민관협력사업 보고, 금번 총회 제안사업 발표 및 투표 결과 발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제3회 5월사동 주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월사동 주민자치의 회장 이상원 회장님께서 개회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사동 주민자치회장 이상원입니다. 8.25 9월사동 만들기 위하여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2021년 제3회 9월사동 주민총회 회의를 선언합니다. 회장님께서 내빈 소개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고자 하셨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참석 계신 영상으로 인사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청장 이강호입니다. 제3회 9월사동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 한해 주민자치 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신 이상원 회장님을 비롯한 9월사동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직접 찾아뵙고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인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남동구의 전통이 주민자치회로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한 남동구 주민자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뜻깊은 해입니다. 주민 여러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주민자치회는 바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마을 일을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여 실행하는 주민의 대표 기구로 주민 여러분들의 힘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을이 더욱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마을에서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이 결정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아직은 작은 사업들로 시작하지만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 마을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시는 주민자치회와 함께 남동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민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동구의회 의장 임혜숙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9월사동 주민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지 못해 많이 아쉽습니다. 그러나 주민총회를 통해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9월사동 주민자치회와 자생단체 회원님들 앞에 인사드리게 됨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가 있기까지 애쓰신 이상원 주민자치 회장님을 비롯해서 주민자치 회원님들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주민총회는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그리고 결정되는 직접 민주주의의 기틀이 되는 공론의 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9월 4동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주민총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자리인 동시에 여러분이 직접 마을의 발전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온라인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저희 남동구의회도 열심히 노력해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월 4동이 더 안전하고 더 풍요롭고 행복한 9월 4동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9월 4동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 국회의원 맹성규입니다. 2021년 주민총회를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더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기 위한 위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된 내년도 사업들이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속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주민 여러분들의 선택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다음 총회 때는 꼭 직접 찾아뵙고 인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배진규입니다. 9월 4동 주민총회를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 4단계 조치와 무더운 날씨 속에 주민총회를 준비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원 회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치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시작되는 고민과 불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동네 주차 공간 확보, 낙후된 공공시설, 또 안전한 거리 등 자주 마주치는 생활 속 불편은 주민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신을 직접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구현한 것이 바로 주민자치제도입니다. 주민총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 아쉬움도 많지만 모든 회원분들이 마을의 의제발굴을 위해 동네 구석구석을 돌아다니고 머리를 맞대어 고민하면서 얻어진 경험은 결코 빛이 바래지 않을 것입니다. 올해를 경험삼아 더욱 발전하는 주민자치회가 되기를 바라며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4동 주민 여러분.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고준수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2021년 주민과 함께하는 9월 4동 주민총회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주민과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회장님과 위원분들이 노구에 감사드리며 주민자치회에서 이뤄놓은 성과를 주민분들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간 많은 분들께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도로 고생하셨으며 그 성과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노력이 결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본 주민총회에 제안된 5개의 사업은 우리의 손으로 직접 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됩니다. 아울러 주민들이 우리 동네를 이끌어가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및 폭염으로 인해 온라인으로만 참여한 점에 대하여 추후 대면회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주민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9월 4동 주민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 협의회장 신민호입니다. 제3회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9월 4동 주민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와 무더위 속에서 비대면 총회를 준비하신 이상원 회장님과 유한수 동장님, 그 외에 총회 개최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올해 남동구는 전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되어 활발한 자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동으로 전환되기까지 9월 4동은 주민자치 시범동으로
성공적인 모델을 구축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구월사동 주민자치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7월과 8월에 남동구 전동은 주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총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아쉬운 점 하나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높아졌는데 예산이 주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조금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 주민들께서 원하는 사업이 빠짐없이 실행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도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이강호 청장님과 임혜숙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시작인 주민자치회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9월 4동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 화이팅! 코로나19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은 쉽지만 영상으로 인사 말씀드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이상원 자치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월 4동 주민자치회장 이상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작년에도 규모를 축소하고 비대면으로 제2회 9월 4동 주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올해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인 상황에서 지역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총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온라인과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사전투표를 통해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셨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소중한 것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행복한 변화를 위하여 열의를 가지고 열심히 활동해 주신 우리 9월 4동 주민자치회 위원님 등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주민자치회에서는 공모를 통해 주민자치회 로고를 선정하였는데 행복을 뜻하는 미소와 친절하고 따뜻한 자취를 표현하는 복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로고가 담고 있는 의미처럼 주민들에게 행복을 전달하여 미소를 짓게 만들 수 있는 9월 4동 주민자치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에서 2021년 현재까지 9월 4동 주민자치회 활동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 주요 활동입니다. 첫 번째, 2020년 11월에 9월 4동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을 실시하여 총 5명의 신규 위원이 위촉되어 현재는 총 28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1월에 남동구 김치 한마당 김장 나눔 행사에 주민자치회 위원들이 참여하여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정성을 담아 김장을 전달하여 드렸습니다. 세 번째, 12월에는 2019년 주민총회에서 선정되어 진행한 재활용품 보관대 정비사업 대상지 21개소에 대한 점검 활동을 진행하고 재활용 쓰레기 봉투를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동행정복지센터의 지원으로 해당 사업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요 활동입니다. 2020년 주민총회에서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실행을 위해 올해 4월과 6월에 전문가 교육 및 컨설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6월에는 9월 4동 주민자치회 로고 공모전을 개최하고 로고 선정 및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선정된 로고는 이번 주민총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주민자치회 활동에 다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또한 6월에는 주민자치회에서 정성스럽게 바꾼 매실나무에서 직접 수확하여 사랑의 매실청 나누기 행사를 실시하여 국가보훈 대상자와 어려운 이웃에 따뜻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다음은 2021년 주민자치회 자체 사업 결과 보고입니다. 작년 총회에서 채택된 사업으로 첫 번째, 더 깨끗한 9월 4동 만들기 사업 중 쓰레기 투기자 모니터링 요원 활동입니다. 6월부터 모니터링 요원 36명이 배치되어
활동을 시작했으며 한 달에 10시간씩 주말에 담당 구역을 문안 투기를 모니터링 및 환경 정비 활동을 11월 달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더 깨끗한 구월 사동 만들기 사업 중 찾아가는 쓰레기 배출 인식 교육입니다. 6월부터 11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등 관내 530세대에 대하여 청소 행정, 홍보물 배부 및 쓰레기 배출 인식 교육 후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더 아름다운 구월 사동 만들기 사업. 가로수 꽃길 조성 및 화분 배치입니다. 동네 안 가로수 꽃길 조성 및 화분 배치를 통하여 아름다운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쓰레기 무단 투기가 심한 지역 6개소에 총 18개의 대형 화분을 배치하였고 가로수 꽃길을 올해 하반기 내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21년 남동구 민관협력사업 결과보고입니다. 작년 총회에서 채택된 사업 중 남동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총 6건 중 현재 3건이 완료되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을 작은 소방서건이 최종 반영되어 현재 화재에 취약한 빌라 밀집 지역 흥계소에 매립형 소방함 설치를 하고 사용 교육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편안하고 쾌적한 우리 동네 버스 정류장 사업입니다. 구월동 1302-41번 지하 버스 정류장에 쉼터가 설치되어 많은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9월 말로 진입로 교통 개선 사업입니다. 주정차 금지 단속 카메라 설치 및 단속이 이루어져 현재는 진출입로 정체가 대부분 해소되었습니다. 마을의 불편사항을 빠르고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신 남동구청 및 의회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올해 총회 제안사업 발표입니다. 제안사업은 크게 남동구 주민참여 예산, 동자치계획형 분야 2건과 민간협력사업 3건, 총 2분야로 나뉘어 제안사업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남동구 주민참여 예산은 동자치계획형 분야입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을 소식을 전해요. 마을 게시판 설치에 대하여 박재민 주민자치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9월 4동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2021년 주민총회 제안사업을 설명드릴 주민자치회 박재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제안사업 첫 번째, 9월 4동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마을 게시판 설치입니다. 요즘 웬만한 행정 안내와 정보들은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폭염주의보, 코로나 현황, 태풍 발생 이런 안내처럼 실시간 전달해야 하는 내용이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바뀌게 될 어떤 제도나 복지 혜택, 9월 4동 주민들께서 꼭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정보들이 또한 온라인으로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은 스마트폰 같은 기기 사용에 능숙하지 않은 정보 접근 취약계층 어르신들께서 거주 비율이 타동에 비해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최근 백신 접종과 관련된 안내를 잘 받지 못해서 놓쳤던 어르신들이 다수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자는 받았을 때 지인들에게 되물어야 하고 따로 거주하는 자녀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 고충이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민총회 안내문을 건물 벽체에 무분별하게 부착하다 보니까 동네 미관을 해치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주민들께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9월 4동 소식, 어떤 제도, 복지 혜택 등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해드리고 동네 미관을 치지 않을 수 있도록 9월 4동의 자투리 공간을 이용해서 게시판을 설치한다면 중요한 행정 정보를 주민들께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안사업 첫 번째, 마을 게시판 설치에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요.
우리 동네 안전상자 설치에 대하여 조경희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9월 4동 주민자치위원 조경희입니다. 제가 설명한 제안사업 두 번째는요.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요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동네에 안전상자를 설치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동 349번지 일대는 빌라 밀집 지역입니다. 최근에 6개월 사이에 3건의 큰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도 낮에 발생한 화재라 해당 세대의 전소 외에는 큰 피해는 없었으나 이웃에 계신 주민께서 연기를 흡입하는 상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타 세대의 화재에 대한 인지가 너무 늦게 전달이 되어서 하마터면 큰 상으로 번질 뻔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수의 화재 발생 지역엔 장편총회에 선정된 사업으로 올해 남동구청에서 매립형 소화전을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초기 화재를 소화할 수 있는 대비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민에게 알릴 때 안내 방송이 미비하여서 주민들이 빠른 대처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349번지 빌라 밀집 지역에 안전상자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상자 안에는 화재 발생 시에 필요한 손전등, 소화기, 확성기 등을 구비하고자 합니다. 이런 안전상자를 구비함으로 인해서 우리 9월 4동이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제안사업 이번에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서 제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민간협력사업 분야입니다. 첫 번째 제안사업, 도시경관을 바꿔봐요. 가로수 교체권에 대하여 박재민 주민자치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에 설명드릴 제안사업은 가로수 교체입니다. 현재 9월 4동 행정복지센터 정문 앞길뿐만 아니라 거리 곳곳에 수령이 오래된 은행나무 가로수가 많이 있습니다. 높이가 3층, 5층 이렇게 건물 높이만큼 아름드리로 자라나서 그늘도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녹색의 시원함을 만들어주는 가로수. 한때는 은행 열매를 털어가느라 나무를 괴롭힌다는 민원까지 발생했던 은행나무 가로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를 다른 수종으로 교체를 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됐습니다. 이유로는 먼저 이제는 열매를 가져가는 분들도 없고 매년 악취를 풍기는 민원 문제 때문에 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열매를 피해 다니느라 보행에 지장이 생기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름드리로 자란 나무 때문에 상가 간판을 가리고 방범용 CCTV까지 가리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게 골목에는 주택 창가까지 뻗어 자란 이 가지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이런 소소한 문제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합한 수종으로 9월 4동 행정복지센터 전문 악기를 시범 구간으로 삼아서 가로수 교체를 제안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어요. 직선도로 연결 사업에 대하여 허민 주민자치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9월 4동 주민자치의 회원 허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할 제안사업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직선도로 연결입니다. 사업 위치는 9월 말로 6개월 앞서부터 신월초등학교 방향입니다. 현재 차량으로 9월 말로 6개월 앞에서 이치월 조성한 방향으로 가려면 우회하여 큰 대로인 작은 9월 사거리까지 460m 직진 후 다시 400m를 유통해서 초등학교 앞을 거쳐서 이치월 조성까지 진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거리로는 직진으로 갔을 때보다 800m 정도 더 가야 하고 신호대기와 주행시간을 더하면 약 5분 정도 더 소요됩니다. 또한 이치월 조성안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차량들이 초등학교 정문 앞을 지나서 어린이의 사고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고 6교부터
6월 도서관 이후 길까지 원활한 차량 진입을 위하여 직선도로 연결 사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사업 2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하게 건너가요. 횡단보도 추가 설치 사업에 대하여 대용한 주민자치의 자치 운영 국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민자치 1년 배용화입니다. 제가 제안할 사업 내용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대로를 건너갈 수 있는 횡단보도 설치입니다. 제안 사업의 위치는 구월동 1324-12에서 인주대로 828-1 남동구청 및 보건소 방향입니다. 복개천 끝에서 맞은편 동해행불탄 방향으로 연결하여 남동구청이나 보건소를 이동이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우리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이나 보건소를 가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의 육교를 건너 구청 쪽으로 가거나 또한 구월사동 주민들이 구청이나 보건소의 업무를 보려면 횡단보도 두 개를 건너서 다시 대로의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받아야만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횡단보도의 거리가 멀다 보니 무단 횡단을 하는 주민들이 있어 안전에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사업의 요청 구간은 노약자나 장애인 휠체어 등 주민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 속의 편리함과 구월사동과 구청과 보건소의 접근성 및 이용이 원활하고 안전한 횡단보도의 설치를 제안합니다. 생금강 노치는 구월사동이 되기를 희망하고 모든 사람이 활기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 배용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남동구 주민참여예산 등 동자치계획형 2건, 민간협력사업 3건의 총 5건에 대한 자세설명을 들으셨습니다. 제안사업 설명 후 현장투표가 진행되어야 하나 코로나19로 인해 사전투표 결과에 따라 금일 총회 의결을 진행하고 제안사업 채택에 대하여 최종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사전투표에 참여해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전투표 결과는 이상원 자치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지금부터 2021년 9월 4일 주민총회 주민 제안사업 사전투표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동구 주민 참여예산 공 계획형 제안사업 1번 우리 마을 소식을 전해요. 마을 게시판 설치 사업. 투표 인수 총 465명 중 찬성 415명, 반대 50표로 사업 확정되었습니다. 제안 사업 2번.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요. 우리 동네 안전상자 설치. 투표 인수 총 464명 중 찬성 420. 8명, 반대 36%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민간협력사업 1위 횡단보도 추가 설치 사업 353표로 1위가 되었습니다. 2위 직선도로 연결 사업 327표로 2위가 되었습니다. 3위 가로수 교체 사업 265표로 우선순위가 결정되었습니다. 상세한 투표 결과는 9월 4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며 투표 결과에 따라 제안사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찬성표가 과반이 넘은 남동구 주민 참여 예산 동 자치 계획형 2건은 내년도 사업의 구호 예산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수용하기로 하고 민관협력사업 우선순위로 선정된 사업은 2022년 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주민들이 직접 결정한 사업들이 주민들과 함께 주민들의 협조 속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주민총회의 폐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폐회 선언은 이상원 자치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주민 여러분, 9월 사동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9월 사동 주민자치회가 강조했으니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분담하고 희망찬 9월 사동, 행복한 9월 사동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9월 사동 주민총회 국회를 선언합니다.